늦더위가 이어지다가 최근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며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혈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박정환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 성인 기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경우 고혈압이라 부릅니다. 국내 성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될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혈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합병증 사망자도 보통 10월부터 늘기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평균 10에서 25%가량 늘어납니다. 차가운 기온에 노출돼 있으면은 전신에 이제 혈관이 좀 수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 저항이 상승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추운 바깥으로 나갈 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외출 시 옷을 충분히 갖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잠깐 밖에 나갈 때에도 겉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야외 운동은 일교차가 큰 새벽이나 아침보다는 낮이나 저녁에 하는 게 혈압 관리에 도움됩니다. 과음이나 흡연, 짜게 먹는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도 고혈압의 주범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음주 역시 혈압이 좋지 않은 습관이고 당연히 담배 역시 혈관에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화질소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축기 혈압 160, 이완기 혈압 100을 넘지 않는 1기 고혈압이라면 생활요법을 우선 시행하지만 이를 넘는 2기 고혈압이라면 즉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물치료를 중단할 시 기저질환의 악화나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